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TV 한승훈입니다. 여러분들 차를 타고 다닐 때 신경 쓰는 부분들이 뭐가 있어요? 뭐 무슨 뭐 옵션 뭐 이런 것들은 출고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출고한 다음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뭐 외장에 뭐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때 뭐 까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차할 때 휠을 정말 많이 긁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 딱 신형 딱 차 사주니까 하루도 안 돼가지고 휠 두 짝 해먹었거든요. 저도 뭐 반성합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휠을 많이 긁어먹거든요.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요즘 주차선 되게 좁잖아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차하다가 보면 그 연석 같은 그런 곳에 휠을 많이 긁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휠 수리를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명품 휠 스토리! 저희가 이전에 한번 촬영했었잖아요. 그때도 야 이거 나 휠 수리 해야 되는데 진짜 알찬 이벤트다 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품 휠 스토리를 오늘 찾은 이유가 사실 있죠. 요즘 경기 안 좋잖아요. 정가에 하기에는 아 어차피 또 휠 긁을 텐데 이거 꼭 가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아 이거 휠 수리하는 거 금액이 부담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 명품 휠 스토리를 방문을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금액에 우파TV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떤 이벤트, 어떤 가격에 이런 휠 수리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이 설명을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또 명품 힐 스토리 점장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점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이네요.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명품 힐 스토리 시흥점 점장입니다. 만나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목소리가 너무 낭낭하시고 네. 항상 볼 때마다 이게 네. 되게 친근한 느낌이라 정말 좋네요. 네. 아무래도 많은 소비자분들이 차를 운행하다가 네. 가장 많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 범퍼에 뭐 이런 스크래치라든지 휠 사고가 정말 많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휠 수리를 많이 하는데 오늘 또 우리 명품 휠 스토리와 오늘의 카가 또 함께 해가지고 이벤트를 또 진행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보통 휠 복원이라고 수리를 한다 그러면은 네. 거의 한 짝당 10만원에서 15만원 뭐 네. 비싼 데는 20만원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명품 휠 스토리는 휠 수리 한 짝당 얼마 정도 하는 거죠? 지금 이벤트 기준 잡아서 말씀드리면 개당 6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 차당 6만원이요? 네, 한 대 다 하셔도 24만원. 그럼 네 개 다 해도 24만원밖에 그렇죠. 안 하는 거네요? 네. 하나에 6만원이면은 정말 싸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이벤트가라고 하는 거는 오늘의 카와 명품 휠 스토리 그리고 우파TV가 함께 이벤트를 진행해가지고 나는 저렴하게 지금 진행이 된 거거든요. 아마 휠을 수리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네. 혹하실 거예요. 어? 내가 저번에 했을 때 10몇만원이 넘었는데 6만원밖에 안 해? 그럼 정가는 얼마인가요? 정가는 일단 인치마다 다르겠지만 네? 기본 7만원. 어, 7만원에 인치가 커지면 네? 주가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는 이 6만원이면 네. 휠 인치가 커지면 금액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아, 미쳤네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이 7만원이면 휠 몇 인치 기준으로 7만원인 거예요? 20인치까지죠. 20인치까지? 네.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 뭐 산타페, 네. 소렌토 이런 차들 보시면 휠 인치가 커져요. 21인치도 있고 22인치, 뭐 수입차 같은 경우 22인치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인치가 올라가면 금액대가 비싸지는데 오늘 이벤트를 통해서 휠 인치 상관없이 전차종 맞죠? 전차종의 색상도 상관없이 아, 다 짝당 6만원, 4개 다 수리해도 24만원이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전에 저희가 이제 이벤트 하기 전에는 4짝 그냥 묶어가지고 24만원 하자. 왜냐면 너무 싸잖아요. 한 짝당도 6만원밖에 안 되는 꼴이고 인치 상관없고 컬러 상관없이 4짝에 24만원이면 그것도 싼데 또 우리 명품 힐스토리 대표님이나 오늘의 카 우리 또 관계자분들이 힘을 써서 한 짝도 6만원에 한다. 네. 아,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보면 이게 아까 잠깐 말씀 주셨던 게 네네. 도장 색깔과 상관없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지금 이 K5도 블랙으로 지금 도장이 되어 있는데 네. 요즘 국산차도 그렇고 수입차도 그렇고 블랙 휠들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랙으로도 이제 도색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블랙으로 도색을 해도 추가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휠들 보시면 색상이 다양하잖아요. 네. 이 중에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추가비 없이. 그다음에 또 궁금한 게 보통 휠 복원이나 하면은 그렇죠. 이 바깥에만 도색을 해주고 네. 이 안쪽에는 도색을 안 해준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명품 힐 스토리도 바깥에만 도색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안쪽에 네? 칠을 하게 되면 그 추가금 받는다는 분이 많이 계시고 맞아요. 추가금을 받죠. 네, 저희는 그 상관없이 안쪽에 안통 보통 납붙이는 부분 네. 여기다 같이 다 칠을 해드릴 거고요. 네 여기 보면은 지금 2차가 딱 안에까지 지금 검정색으로 네. 칠해져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네 같이 안쪽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아마 좀 그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골드 이것도 네.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많이 다 하시죠. 이것도 추가금이 없어요? 네 추가금 없습니다. 오 괜찮은데? 그러면은 유광이나 무광, 무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금액이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네. 무광, 유광 금액 차이는 있는 거겠죠? 도료 차이가 있어 차이는 나는데 네? 저희는 없습니다. 와, 아 잠깐 이렇게 가격이 싸면 도료를 좀 저렴한 걸 쓰시는 건가? 왜 이렇게 싸요? 도료는 저희가 KCC 인증된 그 도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고급 도료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네? 저희가 쓰고 있는 도료들이에요. 아 여기 있는 게요? 궁금하신 검색해 보시면 네? 가격이나 얼마나 좋은 품질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료를 오픈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 좀 약간 그 싼 거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오픈 안 하거든요. 하지만 명품 히스토리는 이거 다 오픈할 정도로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제가 이제 저번에 이벤트 때도 네. 그랬지만 명품 히스토리는 컴플레인이나 뭔가 좀 그 고객들의 뭐가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 AS도 가능한가요? 네, AS 가능하십니다. 몇 년까지? 1년 AS 1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하고서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1년 동안 네. 무리 없이 AS 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근데 휠 되게 많네요. 많이 있죠. 와, 이거 뭐가 휠이 많아요. 전 사실 제일 좀 욕심 나는 게 이런 네. 거. 제가 또 튀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네. 이런 거 욕심이 나는데 이건 얼마 정도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 대분 기준 잡았을 때 대략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분들이 수리하러 오셨다가 네. 수리 비용이 지금 이벤트가가 아닌 기준 잡을 때 28만 원 나온다 잡았을 그쵸? 때 수입 교체 비용은 50만 원이세요. 그러니까 네. 차액이 한 20만 원, 30만 원 더 보태면 휠을 바꾸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셨다가 휠 관심 많으신 분들은 가격이 좀 저렴하니까 이거 바꾸시는 분도 많이들 계세요. 그렇죠. 이게 몰래 그 전략을 되게 잘 짜셨네요. 네. 보통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모든 차들 보면 네. 옵션을 애매하게 해서 옵션을 추가하면 위에 살 거면 윗등급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휠을 수리하러 와서 28만 원, 뭐 인치가 만 21인치면은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 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 디자인에 따라서 네? 좀 차이 나겠지만 거의 그쵸? 비슷해요. 그러면은 이 금액을 생각했을 때 한 20만 원만 더 주면은 좀 더 멋진 디자인의 휠을 끼울 수가 있다. 그럼 욕심내가지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럼 이거 어디서 사요? 이거는 지금 오카에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쪽에 광고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휠들은 오늘의카 어플을 네. 통해서 확인하시면 마음에 드는 휠 네, 구매하시면 그렇죠. 명품 히스토리에서 장착할 수 있다 네.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아직 기억나는 게 이게 아마 휠을 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게 투피스라 해가지고 이게 다 똑같은 휠이 아니거든요. 네네. 이런 게 이제 투피스 휠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요? 림 타입의 뭐 투피스, 쓰리피스 네. 이런 경우에는 추가금이 좀 붙나요? 왜냐면 제가 아까 네. 인지업 상관없이 네. 수입차, 국산차 상관없이 다 동일한 금액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러면은 혹시 그냥 어떤 뭐 추가금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없는 건가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네? 것대로 사제 휠이나 이렇게 림 타입의 3피스, 2피스 같은 경우는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세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약간 예외사항이 그렇죠. 곡 말고 순정 휠 상태 그대로면 추가금 없이 물론 뭐 크랙 나가지고 깨지거나 이러면 그거는 휠을 그냥 수리를 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고요. 뭐 스크래치라든지 뭐 웬만한 뭐 좀 까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추가금 없이 수리가 다 가능하고 짝당 6만 원에 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안쪽까지 칠해주니까 저는 솔직히 저도 휠 수리랑 이거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네. 미친 이벤트이기는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K5를 저희가 수리를 할 텐데 아 이게 마음 아프게 또 까져네요. 그렇죠. 수리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4시간, 6시간 정도 소요가 되세요. 4시간, 6시간? 네. 이거는 4짝 기준인가요? 네 그렇죠. 하나는 얼마 정도 걸리죠? 하나는 한 2, 3시간 정도 걸리시는데 2, 3시간? 작업 일정에 따라 조금 더 연장되는 경우는 있어요. 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휠 같은 경우 수리를 하면은 그 경화하는 시간이 네, 좀 그렇죠.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마음 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수리해주세요 하고 타고 나가면은 또 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최대한 여유롭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이벤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언제든지 이거 맨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대수 제한이 있다라고 네, 제가 방금 이벤트, 들었거든요. 네, 몇 대죠? 40대. 아 40대 안정? 네.
그러니까 빨리 클릭해서 신청을 해야지만 40대 안에 이 이벤트가로 적용받을 수가 있다. 네, 각 지점 40대씩. 잠시만요. 아, 그것까지 물어보고 싶네. 40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시흥이란 말이에요. 네네. 인천 김포에 사는 분들도 있고 저는 수원 살거든요. 네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전국대 5개 지점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저희 시흥점, 시흥, 인천점, 인천, 일산점, 일산, 수원점, 원주점. 여기 원주까지 있었는데. 원주도 있어요? 네. 야. 네. 하나가 더 추가가 됐어요. 어디요? 하남점이요. 이제 하남점이 곧 오픈을 해요. 네. 그러니까 하남점 근처 남양주 쪽에 계신 분들은 하남점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전국에 여섯 지점이 있으니까 네. 내가 사는 곳 근처로 가면은 네. 다 같은 이벤트가로 네,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아, 첫째도 우리가 지금 까져 있는 K5의 휠 상태를 봤으니까 사실 솔직히 안 봐도 되긴 해요. 명품 휠 스토리가 작업이 진짜 좋습니다. 여기 위에 또 보잖아요. 뭐 추가금이 사실 있긴 했지만 우리는 없어요. 이벤트가기 때문에. 그래서 완성된 상태에 이 휠 얼마나 복원을 잘하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아, 역시 뭐 명품 휠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작업에 대한 퀄리티를 참 의심할 수가 없어. 워낙 잘하니까. 보면 깔끔하게 작업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명품 휠 스토리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의 이제 입소문이 나고 아는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작업을 해가지고 불만이 많이 없는 곳 중에 하나지만 혹시나 이게 지금 하나에 6만 원이면 진짜 싼 거거든. 휠 인치랑 상관없지. 근데 6만 원에 시공했는데 몇십만 원, 뭐 50만 원짜리 퀄리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조금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업체로 가시면 되고 그냥 나는 가성비로 휠 깨끗하게 지금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깔끔하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휠 스크래치가 난 차라고 볼까요? 문제 없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그냥 무난한 퀄리티의 작업을 원하신다면 오늘의 카를 통해서 명품 휠 스토리에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남점이 새로 오픈한다고 했는데 하남점 같은 경우에는 29일부터 시공이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 다른 지점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휠 이번 기회에 저렴한 금액에 시공하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도 이런 좀 핫딜 뭔가 좀 이벤트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